네,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한 전공의에 대한 이 정부 조치가 오늘 본격 시작될 전망입니다. 네, 정부는 현장 조사를 마친 뒤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등 처벌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인데 서울대 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장혁수 기자,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오고 있나요? 네, 정부가 전공의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이후에 오늘이 첫 번째 정상 근무일입니다. 하지만 아직까지 이곳 서울대병원에서는 본격적인 복귀 움직임이 감지되지는 않고 있습니다. 정부는 현장 점검 등을 통해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현황을 파악을 하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제재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 위반이 확인된 전공의에 대해서는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와 수사, 기소 등 사법 처리까지 이뤄질 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. 하지만 이런 강경 대응 방침에도 전공의들 복귀는 여전히 불투명 한 상황입니다. 주말 기준으로 100개 수련 병원에서 복귀한 전공의는 전체 13,000여 명의 4%인 565명에 그치는 상황입니다. 이런 가운데 2,000명에 달하는 전임의까지 집단 행동에 가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른바 5대 병원의 경우 전공의가 37%, 전임의가 16%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상당합니다. 그런데 이번 달에 계약이 끝나는 전임의 대부분이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아서 대학병원엔 교수들만 남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 게다가 전체 의대생 73%에 해당하는 3,600여 명이 휴학계를 낸 상황이라 전국적인 의료 대란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. 서울대병원에서 TV조선 장혁수입니다.